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걸 겁니다. 특히 모성애는 최고 중에 최고죠. 그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모성애는 빛을 발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세상이 뒤집어진 듯한 고통을 받아도 자식 망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외도에 똑소리 나게 대응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자녀의 볼모가 되지 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안정된 기반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경제적으로도 쪼들려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자치하더라도 더욱이 엄마나 아빠가 없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사회에 삐뚤어진 편견과 차별을 아이들이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다 같이 잘못해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서 그렇다느니 엄마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이 형편없다는 식으로 어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내몰고 편가르고 또 잘못을 죄다 그 아이에게 뒤집어 씌우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분명 엄마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아빠의 역할도 필요하고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좌우 날개처럼 그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저 같은 경우에도 딸아이가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낼 때 아빠인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때는 엄마가 필요하죠. 자신이 소녀적 때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엄마가 혼자 아들을 키울 경우 사춘기를 겪는 그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애만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살자 다짐에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 아빠 손도 못 잡고 쓸쓸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죠. 이렇게 자녀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미래를 망치게 하는 것 같아서 남들에게 외면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부모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평생 상처받으며 삽니다. 욕설과 폭력이 동반한 그 지긋지긋한 부부싸움을 거의 매일같이 이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수천 번도 더 생각했지만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참고 사는 얼간이 바보들이 있죠. 자녀들의 볼모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숭고한 정신을 가진 분이겠지만 나 하나 참고 지내면 된다는 방법은 최악 중에 최악의 대처 방법임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전쟁 같은 곳을 빠져나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아주 바람직한 해결 방법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한번 부모의 갈등을 보자고요. 엄마 아빠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산다지만 그게 참고 사는 게 아니라 보면 또 매일 언제나 부부싸움을 하고 삽니다. 언성을 높여 부르짖듯이 울며 불며 말하는 엄마, 욕지거리로 대거리하는 아빠, 세간살이를 집어던져 파열음이 진동하고 분노로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울리죠. 서로 잡아뜯고 싸우는 악다구니까지 아이들은 온전히 이런 소리를 들으며 숨죽이고 자신의 방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울고 있습니다. 또 서로 뒤엉켜 있는 부모들을 울며불며 말리느라 부부싸움의 한복판에 아이들이 휘말리기도 합니다. 가정에 엄마 아빠가 다 계셔서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걸까요?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마음의 병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이런 부모일수록 나중에 나이 들면 자식들 볼 때마다 난 너희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 끝끝내 참고 살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지겹도록 해댑니다. 뭐 그래서 자식들한테 보상을 원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불행을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아이 핑계대지 맙시다. 자녀의 볼모가 되거나 자녀를 핑계로 삼거나 결과는 내 자신과 자녀들 모두에게 불행한 시간을 주는 것뿐입니다. 부디 정말 자녀를 위하신다면 하루 더 빨리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